비비남이 주사 관련된 얘기라면 비비남. 저 약간 정신병, 정신병 그게 뭐냐. 아 이거 술만 먹으면 하루 종일 비벼요 밥을. 어? 밥을요? 그러니까 뭐를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뭐 불고기를 했든 아, 뭐를 했든 뭐 심지어 뭐 김치찌개를 했든 나머지는 항상 밥을 비비는 거예요. 비빔밥처럼. 근데 그걸 나한테만 줘. 그걸 내가 다 먹어야 돼 항상. 맛이 없다고 하면은 또 가서 또 뭐를 넣고 또 비벼. 그래서 또 먹다 보면 또 안 먹으면 또 비비고. 다 먹어야지만 이제 안 비벼요. 근데 주사예요? 계속 비벼, 밥을 계속 비벼. 하루 종일 비비니까. 아, 정말 죄송하지만 최악이네요. 아, 그게 아니라 너무 잘 먹으니까 그걸 좋아를 해요. 그래서 먹으면 늘 저한테 얘기를 해요. 너 라면 하나 끓여줘라. 그리고 밥 안 비벼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다 먹어놓고서는 맨날 술 취하면 비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돼. 네. 아니라니까. 저는 늘 기필 형의 집에 오는 날은 햇반을 준비를 해서 아, 형 맛있게 마지막까지 비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섭하죠. 어? 아, 왜? 뭘 비벼? 비빌 때가 좀 기분이 좋구나. 네, 저는 근데 사실 비빌 때가 잘 기억은 안 나요, 저는.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? 너 그 고등어 김치찜에다가 밥 비벼갖고 목구멍에 가시 걸리는 줄 알고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. 아 고등어 통조림 고등어가 아니야? 아 그냥 고등어 생 고등어 걷다가 가시 다 있는 거? 가시 다 있는 걸 거기 다 분해를 했다고 하는데 가시가 어디 갔어? 펜션 갔어? 펜션 가서 야 그거 먹다 사람 다 죽을 뻔했어. 맛있게 먹었다. 뭐지 그걸 아 이게 그게 안 먹으면 끝이 없으니까 네가 한 10번 넘게 비볐어. 계속 끌고 가갖고 내가 술 좋아한다는 얘기 들었거든. 아.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. 굉장히 좋아한다고. 근데 저는 근데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반주를 좋아하시는구나. 술 좋아해. 반주들은. 이게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게 그치. 음식 먹을 때 맛있게 네. 먹으면 술을 곁들이면 더 맛있어. 많이는 못 먹는데. 아유 아니요. 얘 아침에 조깅 뛰고 와서 맥주 마셔요. 목 탄다고. 아침에? 네, 아침에. 아, 그런 느낌. 10시에. 아, 지금 어디 하나 빠져나갈 구석이 없거든요. 네, 사면 없네요, 오늘. 사면 초과인데 혹시 두 분 술 좋아하시니까 술 먹고 뭐 약간 실수를 했다거나 너무 큰 사고는 얘기하지 마시고. 뭐 이제 기억나는 거는 한번 술을 먹다가 이제 뭐 안주로 이제 아이스크림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많이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뻗은 거예요. 그 방에서 이렇게 잔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 많이 더웠나 봐요. 아 눈을 떴는데 제가 그 아이스크림 통을 이렇게 덮고 잔 거예요. 근데 심지어 그 아이스크림 녹차 맛이어갖고 머리가 다 녹색이 돼 있어갖고 그냥 슈렉이네 그러면. 4대강 4대강. 네. 녹차한테 하얀 티 입어 다 녹색이 돼갖고 근데 야 이렇게 가까이서 뭐 그때 마녀사냥 할 때도 뭐 보고 뭐 또 딴 데서도 이렇게 보고 지금 네. 되게 이목구비가 잘 생겼다 진짜. 응? 유라 여자 입장으로 어떤 거야? 딱 봤을 때 얼굴 엄청 잘생기셨죠 당연히. 그치 약간 휴그랜트의 그런 느낌이 조금 서양 서구적인 이런 남자가 너무 계속 불러 막 어디 뭐 제주도로 가자 막 통영으로 가자 막 그리고 막 만나면 유라가 어 오빠 나왔어 그럼 야 왔냐 막 이러고 막 마시고 그냥 제가 그러진 않아요 계속 막 고등어에 밥을 비벼 자 이것 좀 먹어봐 그리고 막 가시를 막 바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계속 먹어야 돼 근데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좋아해 맛있을 때도 있어요 진짜 아니, 맛있어요 요즘에 꾸준히 이제 요리 연습도 하고 요즘 좀 퀄리티도 있고 요즘 되게 고급스러워요 비빔면 옛날엔 거의 뭐 개밥 수준이었나 내가 다 먹었으니까 몸이 이렇게 됐지.